네, 변희재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비 많이 안 오죠, 지금은요? 지금 올것 같은 느낌만 줘서 제가 우산 들고 왔는데, 네. 네, 아직 내리진 않고 있습니다. 제가 출근할 때는 비가 보슬보슬 왔었는데. 아, 맞습니까? 예. 자, 계엄령 문제 오늘 뭐 말씀하실 게 있다 그랬는데요. 그래서 제가 논제를 잡았습니다.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고 싶은 겁니까? 제가 이 계엄 문제를요, 네. 이걸 제가 이 검사 쿠데타와 군사 쿠데타 두 가지를 이제 섞어서 얘기하면 딱 맞을 것 같은데. 그래요? 예. 그러니까 현재 우리는 이 윤석열 정권을 검사 쿠데타 정권이라고 규정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총칼만 안 들었을 뿐이지. 그럼. 자기들이 갖고 있는 수사권 칼로 온갖 난도들과 조작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이건 정확히 검사 쿠데타 정권인데. 네. 역사 속에서 별로 없어요. 없죠. 없어요. 다른 나라에도 없어요. 네. 없어요. 다른 나라 없기 때문에 지금 해석을 못해서 그럴 뿐이죠. 이거는 검사 쿠데타 정권이고. 이제 그럼 이제 일반적으로 주로 군사 쿠데타 정권들이 벌어지는데, 네. 저는 이 보수 진영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로망에 빠져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 로망. 검사와 이 군인을 군대, 그러니까 검사 조직과 군대 조직을 끝까지 처음부터 보수 진영의 아군이라고 잘못 판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제가 검사부터 얘기하면 편할 텐데, 네, 그러시죠. 저는 10년 전부터 저는 검사들의 조작난조 수사를 문제제기를 해올 때. 우리 보수 진영의 대표적인 논객, 뭐, 지금은 윤석열 정권 엄청 까지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저랑 이제 주로 최대립 대표를 겨냥해서, 네. 검사를 믿지 못하는 건 보수가 아니다. 그런 보수는 있었어요. 검사를 무조건 100%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왜 일어났더니, 이 박정희 때부터 있었던 군사정권 때부터, 사실은 그때는 검사는 이제 막 중앙정보부나 경찰 공안부보다는 아래였죠. 똘만이었죠. 똘만이었죠. 네. 이게 이제 민주화 들어오면서 바뀌었지만은.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중앙지정이나 이제 경찰 공안부가 시키는 대로 깠던 애들 검사 애들인데. 그렇지. 그러니까 이 검사 조직을 당연히 이제 이 시키는 대로 하는 군사 조직에 따라서. 네. 이 하부 조직으로 보다 보니까. 예. 검사 조직과 군대 조직 모두 이 보수파다. 보수파다, 이 사람들은. 아, 같은 편이다, 우리랑.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고. 네. 실제로 그런 얘기들을 상당히 많이 제가 들었던 게, 이제, 우리 고용주 변호사라고 보수 언론인데, 검사 출신입니다. 네. 판사와 검사를 비교했을 때, 검사는 국가나 애국심 이런 거를 배울 시간이 있다. 뭐, 시간이 있나 봐요, 교육 시간이. 네네네. 네. 군대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강조했던 게, 군대 그 정훈교육. 아, 정훈교육. 정훈교육이, 이명박 정권 이후 잘 돼가지고, 그래서 20대들의 지금 뭐, 우경화 뭐, 이런 문제들이 많이 지금 얘기되는데, 그게, 네. 이 정훈교육의, 이, 뭐 하나 효과다 그래서, 이를 포괄적으로 검사 조직과 이제 군대 조직은 보수파라고 네. 인지를 한단 말입니다. 네네. 그래가지고, 이 검사 쿠데타 정권이 나오는 거를 보수파는 사실은 얼마나 웃기냐면은, 윤석열 한동훈이 보수 인사 200명을 다 감옥에 집어넣지 않았습니까? 근데도 검사 정권을 옹호하지 않았습니까? 네. 잘못된 오판으로. 근데 이제 해보니까 엉망진창인 거야. 그 조갑제나 이 정규제 눈으로 봐도 이건 엉망진창. 이건 뭐 우파 좌파를 떠나가지고 시스템 운영이 안 되잖아요. 시스템 운영이. 그렇지. 그래서 지금 가장 지금 보수의 언론들이 가장 이제 놀란 부분이 의사 조직을 저런 식으로 박살 내가지고. 이건 현실입니다. 이거는 예를 들면 조갑제 선생이 지금 80이 넘었어요. 아, 그래요? 아, 그렇게 됐겠네. 이러면은 지금 자기 친구들 주변에서 지금 응급실 간 사람 천지입니다, 이거. 그렇지. 이거 현실이에요, 이거. 현실. 이건 뭐 군대 소설이 아니라. 아, 진짜 자기 친구들 죽어가는 겁니다, 옆에서. 이러니까 난리가 나서. 지금 이제 이 검사 조직을 엄청 까고 있어요. 이제. 검사 출신들은 정말 이 현실도 모르고 막 까면서 그 대안을 뭘로 생각하느냐. 군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요? 지금요, 예. 그러니까, 검사에 걸었던 기대를 접고, 야, 이거 안 되겠구나. 군대가 들어와서 쓰러야 되는구나. 이런 지금 로망이 지금 급속히 퍼져 있는 거죠. 아, 무서운 얘기네. 잘못된 판단인데, 그래서 지금 뭐, 민주당에서 계엄령 지금 얘기를 할 때, 정혜전 대변인 얘기하는 게 굉장히 이상하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뭐라고요? 아니 만약에 자기들이 그 계엄령 같은 거 검토 안 했으면은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말고 끝내면 되는 거예요. 그럼 끝내면 되는데 야당에 대해서 이 나치 스탈린 거짓 전체주의 선동 집단이라고 막 공격을 하면서 탄핵과 계엄을 일상화시킬 거냐 막 얘기하는데 야당을 나치나 스탈린주의자들로 규정하기 시작한 이상 네. 계엄령은 살아 있는 거죠.
그렇지. 예를 들면 진짜 만약에 민주당이 나치라 그러면 그렇지.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잡아야지. 그러니까 나치라고 스탈린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 탄핵과 계엄을 일상화시키고 있다는 얘기는 민주당이 탄핵을 하려는 움직임이 있으면 언제든지 계엄을 할 수 있다는 얘기고 이 유튜버들, 네. 이 보수 유튜버들도 계엄을 하라고 지금 상당히 많이 떠들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계엄령을 때리면 결국 이제 최고 주인이 군인들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계엄령이 되면은 이제 일반적으로 남 윤석열 별로 힘 발휘 못한다. 육군사무총장 참모총장이 참모총장이 이제 이 계엄사령관이 되는 거죠. 글쎄 말이에요. 네. 계엄사령관 마음대로. 계엄사령관이 되고 아마 이제 그때 뭐 아니 전두환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예. 보안사령관이 이제 검찰총장 돼가지고 다 쓸어버리는 예.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검사 조직에 실망한 사람들이 다시 이제 이 박정희 시대로 돌아가고 싶다. 아. 그리고 군대는 여전히 보수편이다. 이런 이런 착각에 빠져 있는 건데. 그래서 박근혜 탄핵 때도 지금 얘기하는 사람들이 똑같이 계엄령을 주장을 했을 때 이제 아마 내가 볼 때 공개적으로 계엄령 반대하는 건 보수에서 저밖에 없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래요. 근데 제가 반대했던 이유는 검사도 보수편이 아니고 군대도 보수편이 아니고 이미 이제 지금 검사 조직이 정치화됐다는 거 아닙니까? 정치꾼이 됐듯이 네. 네. 군대도 정치꾼이 됐다. 이번에 그 최상병 사건 때 불려나온 군인들 보세요. 그것들이 네. 군인들입니까? 그게 한마디로 이제 주판을 튕긴다. 군인들이 지금 당신들 그 옛날 박정희 때처럼 군대를 까라면 까서 까는 애들이 아니고 주판을 튕겨가지고 어디 갔으냐 해가지고 그쪽에 붙어버린다. 그래서 만약에 그 당시에 박근혜 탄핵 그 상태 때 제가 볼 때는 그 계엄령 하라고 어마어마하게 얘기를 했었는데 보수에서 계엄령이 됐었으면요 그 계엄군이 박근혜 체포할 거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대한민국 군대는 넌 진보 입장에서 맞아. 누구 편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럼요. 네, 정치꾼들이 정치꾼들. 그러면은 뭣도 모르고 검찰 애들 정치권에 끌어들였다가 나라 박살낸 거에 한 10배는 아마 군인들을 정치권에 끌고 들어오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무슨 짓을 벌일지 모르는 그때부터는. 야, 그리고 변 대표님이 파악하신 정보라든가 분석에 따르면 계엄령이 현실화 될 저는 뭐 거의 뭐 지금 준비를 한다고 보고 있고 만약에 윤석열이 이제 지지율이 이제 마지막 남은 지지율이 70대 이상 노인 지지율인데 이게 네. 지금 의사들 문제 때문에 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글쎄 말입니다. 이게 빠져서 이 붕괴되는 현상 때는 저는 당연히 계엄령을 할 거라고 봅니다. 이 잘못된 오판 때문에. 그럼 결국 말씀하신 대로 군인들이 그 총뿌리를 예를 들면 체포 윤석열을 체포하고 전 윤석열 체포할 수 있다고 보는데 자기네들이 이제 권력을 갖게 되는 거죠. 예, 근데 문제는 이제 우리 쪽 윤석열을 우리는 정리하겠다는 쪽도 착각하면 안 되는 게 군인들이 우선 윤석열 체포하면 좋다고 박수치면 안 되는 게 맞아. 그 다음에 무슨 짓 할지 모르겠대. 마치 윤석열 한동훈 데려다가 사실은 문재인 정권이 써먹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애들이 쿠데타 벌었듯이 이번에 군인들 들어오면은. 저는 윤석열 체포할 거라고 봐요. 근데 지들이 이제. 그건 명분이 서는 거 아니에요? 그 이제 완전 정치판 장악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군사 쿠데타를 유도하는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네. 원래 쿠데타라는 게요, 반복이 됩니다. 어느 나라든. 그러니까 이게 뭐 간단한 얘기인데, 군인들은 이제 박정희가 쿠데타 할 때 소장급이었습니다. 소장급이 쿠데타 해가지고 정권 잡아버리면. 맞아요. 그 밑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중장급부터 해가지고 야 씨 나는 뭐냐 나는 뭐 총이 없냐 그래서 사실 박정희 때도 친일 쿠데타가 몇 번 있었어요. 그걸. 그게 누구 윤 네, 그걸 잡아서 그런 건데 맞아. 남미나 이런 데는 계속 쿠데타 벌어지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군인들끼리 접근 교체하는 거예요. 맞아요. 저는 지금 그게 검사 조직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윤석열 한동훈은 검사 내에서 가장 무능하고 허접한 자들이었습니다. 구수. 검사가 그렇지. 구술을 했다는 얘기는 이거는 그렇지. 안 되는 거야. 이건 아. 출세가 불가능한 자가 박영수라는 가장 더러운 검사한테 줄 서가지고 이명박을 통해서 큰 자가 그리고 그 윤석열의 줄선게 한동훈이기 때문에 검사 조직에서 볼 땐 저 허접한 것들이 지금 권력 잡았어요. 그러면은 나머지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나도 한 번은 뭐 나는 칼이 없냐 해가지고 각 직업마다 지금 그 논의를 하고 있을 거라고 보는데 네. 저는 그 스타트가 전주지검에서 걸렸다고 보는 거예요. 아, 그래요? 전주지검에서 걸려서 문재인 지금 치지 않습니까? 전주지검 별도로 움직였다는 거예요, 윤석열? 아니죠. 그, 전주지검에서 일단은 문재인에 대한, 문재인이라고 보다는 이상직을 다 잡아놨죠. 몇 년 동안. 그럼 이제 칼을 만들어 놨으니까 그 칼 가지고 이제 장난치려고 이창수를 중앙지검을 불러들였는데,
그럼 중앙지검에 이창수가 갔을 때 전주지검에게 너희들 좀 가만히 있으라고 얘기를 하고 갔다는데 전주지검에 야 이창수 너만 출세하냐? 우리는 우리는 뭐 입이 없냐? 그냥 달린 거예요. 달리는데 윤석열 입장에서는 지금 어차피 지금 정권이 잘못하면 위험하니까 문재인 치면서 지지율 수도 막았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과 이제 이 막 탐욕이 빠진 검사들이 이제 딜을 친 거죠. 네. 근데 이게 지금 스타트인데 이제 정권 반환 좀 돌았잖아요. 이제 내년부터는요 각 직업마다 어느 그룹이 누구 칠지 모르는데 김건희를 잡아들일 수도 있어요. 이제 내년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인데 네. 그것도 잘한다고 박수치면 안 되는 게 남미나 아시아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쿠데타의 연쇄 반응이에요. 대한민국 검사가 3천 명인데 네. 윤석열 한동훈이 대통령과 법무장관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거의 제가 볼 때 모든 검사들은 나도 한번 생각할 겁니다. 나도 한번. 근데 그것을 이제 윤석열이 가장 극도의 위기를 몰리면은 계엄령을 발동하면 그 권력이 이제는 군한테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김용현이가 아주 그 최고 핵심이 되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윤석열 검사 조직을 통제 못하는 수가 생깁니다. 지지율이 한 2% 나왔다 칩시다. 네. 아유 중앙지검 애들이 김건희 체포 안 할 것 같아요. 바로 하겠지. 누구보다 먼저 컨트롤 안 되지 않습니까? 그때 군대 동원하는 거죠 그때는. 아 그러면서 이제 과거와 같이 군에게 또. 권력이 넘어가 버리는. 넘어갑니다. 그럼 군인은 윤석열만 듣냐? 아니죠. 안 듣죠. 절대 안 듣지. 네. 이제는 그 무슨 수사권 칼이 아니라 진짜 칼 들고 나타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아유, 이러면서 이제 민주주의가 파괴되는 거예요. 파괴되는 거고 네. 경제든 더 나락으로 떨어지는 네, 거, 국민 삶은 파괴되고 과거로 완전히 돌아가는. 아니 지금 지금 저기 무슨 남미에 뭐 수두룩하잖아요. 저런 나라들 지금 그 나라 되는 겁니다. 아프리카, 그 나라 되는 거예요. 네. 아. 그러면 좀 더 들어가 보죠. 그러니까 윤석열하고 한동훈 사이는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만찬에서 패싱한 거. 이 관계 좀 정리해 주세요. 지금 한동훈은 어떻게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 우정 뭐 해결하겠다고 뛰어다니는 것 같은데. 조금이라도 이 공간을 확보하고 싶어 하는데 그 일말의 공간을 안 주니까 윤석열이 그냥 짓밟아 버리니까 완전히 네. 무시하고. 그래서 그러면 뭐 지금 들고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냐 그것도 아니고 중앙지검에서 한동훈 딱 꽉 잡혔기 때문에 그냥 짓밟히고 있는 거예요. 짓밟히고 있는 거. 그래서 이번에 그래요? 의정대란 데에서 이 한동훈이 의사들에게 이번 2025년 정원도 논의 가능하다. 그런 얘기 했죠. 그리고 보건복지부 장관 경질도 가능하다 논의가. 이래가지고 의사들이 혹했는데 네. 대통령실이 바로 밟아버렸잖아요. 어. 절대 불가고 한동훈도 잘 알고 있고 당도 잘 알고 있다. 의사들 끌어내기 위한 쇼다. 이렇게 대통령실에서 그런 식으로 발표했습니다. 네. 그러면 한동훈은 즉각 대통령실을 받아쳤어야 되는데 당연하지. 가만히 있잖아요. 가만히 있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한동훈은 나는 윤석열의 똘마니가 아닌 흉내를 내고 다닐 테니까 좀 봐달라 그러는데 윤석열이는 넌 그냥 똘마니만 해. 이렇게 된 상태예요. 그래서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윤석열 한동훈의 갈등이 뭐 커졌다 그래가지고 마치 한동훈이 윤석열을 뭐 쳐서 뭐 이런 식의 논의는 아주 위험합니다. 이거는 그러네요. 잘못하면 침대 축구라고 딱 좋은 제가 아니 김민석 그 수석체가 같이 브라이트한 사람이 윤석열 정권이 네 분으로 무너진다면서 무단 갈등을 얘기하는데 아 이거는 종편을 잘못 봐서 그래요. 아 그래요. 그 종편에 한동훈의 줄 서 있는 농객들이. 마치 한동훈이 윤석열과 차별화되는 길을 제시할 것처럼 엄청난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지. 아, 딴 거 얘기하기 전에 최상병 특검 어떻게 됐습니까? 최상병 특검 어떻게 됐고. 아니, 김건희 잡는다며. 어떻게 됐어요, 그거. 그거 못하고 있는데, 뭐. 그냥 뭐 똘마니 노릇하면서 계속. 아, 일단은 그, 중앙지검에서 지금 한동훈의 네. 댓글 공작팀 수사가 들어갔어요. 맞아요. 아니, 그러면, 댓글 공작이라는 거, 그거, 지금, 그건 장해찬이 질렀기 때문에, 얼마나 수사하기 좋습니까? 야당이 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뭐, 까짓 거 증거 없으면 충분히 조작하면 되죠. 그렇지. 한동훈, 예를 들면은, 윤석열이 갑자기 한동훈을 구속시켰을 때, 누가 한동훈을 지켜줍니까? 진짜 아무도 지켜줄 수 없어요. 이재명이나 문재인 잡는 것보다 훨씬 쉽죠, 한동훈이. 그렇지. 근데 한동훈이 어떻게 까봅니까, 거기서? 자, 의료대란 문제, 의료농단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윤석열 이거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답이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이미 답을 냈, 아니, 어저께 대통령실에서. 네. 답 다 나왔다. 못 바꾼다라고 사실상 발표했죠.
그러니까 한동훈이 의사 만나는 거는 쇼다. 이렇게 발표했기 때문에 네. 사기를 치면서 이거 사기 맞다고 얘기하는 인간들 처음 봤는데. 그냥 가겠다는 거예요. 가겠다는 거고, 한동훈은 그럼 뭐 하고 있는 거냐? 이 참사의 책임은 의사들에게 돌리는 역할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5개의 의사단체의 공문을 쐈는데, 한동훈이. 네. 전부 다 이제 그 친권력단체들만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한동훈은 그 중에서 말 듣는 단체 두세 개만 들어오면 협의하겠다. 협의하면. 네. 그럼 대통령 쪽에서는 2,000명이 결정했다 그러면 뭡니까? 그러면은. 그냥 그거 포장해가지고 의사들에게 뒤집어 씌우겠다는 거가 되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네. 결정이 난 거죠, 이거. 최대지 부사하고 자주 얘기하시죠. 최대지 부사는 뭐라 그러죠? 아, 근데 요즘에 그 의사들이, 지금 최 대표도 의사들이 좀 이제 급이 높으니까 지금 정신없어요. 아, 그래요? 전체적으로. 네. 응급실에 있는 데는 정신없습니다. 아, 지금, 아, 병원에 네, 계시네. 병원에. 네. 아, 그래요? 네. 의사들은 이걸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완전히 그럼 뭐 의정부 협의체인가 거기도 의사들은 안 들어갈 거예요. 안 들어갑니다. 네. 복귀도 안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윤석열은 이거를 해결하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해결 못하고, 의사들을 지금, 왜 윤석열은 못 때려잡느냐. 네. 의사들이 안 싸우니까 그런 거예요. 지금 집단에서 싸우는 게 없잖아요. 그냥 의사 안 하겠다고 다 집에 갔을 뿐이지, 데모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의사 못 해먹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의사를 안 한다는 과정에서 우리는 대부분 이제 지금까지는 전공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하나의 뭐 정형외과면 정형외과 이런 식으로 갔었는데 네. 과마다 이제 공부를 더 열심히 해서 힘든 과를 가면 갈수록 더 어려워지니까 이제 그런 과정을 안 밟겠다는 게 전공의들 이탈 대상이죠. 네, 전공이 필요 없고 모든 병원 다 할 수 있어요. 의사는 일단은 의사 자격증 땄으면요 예. 병원자 붙여놓고 성형수술 해도 되고 다 해도 됩니다. 피부과 가면 다 해도 돼요. 그리고 이제 뭐 하나 혹시라도 누구 하나 노는 사람 있으면 하나 불리면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식으로 가겠다는 거잖아요. 아...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심각한 게 전 세계에서요 전문의들을 갖고 전공이 갖춰서 암이라든지 뭐 이런 거 수술을 해서 성공하는 나라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의사라 그러면은 약이나 주는 거예요. 다른 나라들은 이제 중진국 이후들은. 근데 우리는 그러면은 왜 의사들이 힘든 공부해가지고 그 암 수술 전문의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 3명 수술하잖아요. 네. 한 번 수술할 때 열몇 시간 걸려가지고 초조금 네. 당합니다. 맞아요. 근데 내가 물어봤어요. 그 의대 교수인데 얼마 받냐 그러면 자기 의대 교수 월급으로 1억 받고 수술하면 수술료로 20만 원 받는다. 네. 그래서 총 합쳐서 한 1억 6천 받는다 연봉에. 네. 이게 많이 받는 겁니까? 이게 한 번 들어가면 열몇 시간을 암 수술을 해야 되는데 그럼 미국은 어떠냐? 암수술 전원 등록 때문에 한번 수술할 때 한 억 단위 받아가지고. 네. 실제로 암수술 받으려면은 거의 몇 억을 써야 돼서. 네. 돈이 없으면 수술을 못 받는 나라가 미국이거든요. 근데 한국은 의료보험 체계라든지 어떻게 보면은 의사들의 그 하나의 프라이드를 가지고 해왔던 거예요. 억지로. 보상도 없이. 근데 이제 이걸 짓밟아 버리니까 이 프라이드고 뭐고 다 짓밟혔다. 나는 그냥 약이나 주고 주사나 놓는 의사에서 돈이나 벌겠다로 싹 빠졌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대한민국은 수술할 수 있는 의사가 없어지는 거죠. 그게 사실은 낯선 게 아니에요. 그게 한국, 미국, 일본, 영국 몇 개국 빼놓군요. 수술할 수 있는 의사가 별로 없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우리가 궁금한 거는 추석 이후에 그러면은 의사들이 복귀도 안 할 거고. 안 하죠. 의료 시스템 붕괴되는 거고. 그럼 윤석열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지지율은 떨어질 테고. 그게 계엄령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자기는 일단은, 자기는 처음에는 의사들을 짓밟으면 들어올 줄 알았겠죠. 네, 안 들어오죠. 안 들어오잖아요. 지금보다 더 센데, 사실상. 네, 더 집안도 잘 살고. 아, 차라리 병원 차려가지고 약이나 나눠주더라도 마음 편하게 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뭐, 어떡하겠냐고, 그거를. 네. 그럼 이제 의석수단 무너지는 거고. 윤석열은 이제 아마 이제 보수 노는 측에서 붕괴되는 거고. 저는 그게 내년 초 타이밍일 텐데. 내년 초. 내년 초에 설 지나고, 이렇게 그때 이제 계엄령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조선일보 김대중 필드 많이 걱정해요. 보수 정권 재창출을 이제 포기해야 된다. 아니 그 사람도 나이 80 넘어가면은 자기들이 불안하잖아요. 일단 이거. 그러네. 다 병원 가야 되는데. 어차피 솔직히 지금 뭐 저도 나이 50이지만 저도 네. 저도 불안한데. 그렇죠. 그분들 어떻겠습니까? 그건 이제 현실인데. 지금 다들 이제 이 70, 80대 보수들은 이 문제로 다 돌아섰죠. 이상돈, 뭐 김종인. 그래서 이제 윤석열한테 종용을 하지만 윤석열은 완전 똥꼬죠. 안 듣겠죠. 안 듣겠죠. 왜 그러는 거야? 윤석열 왜?
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구술을 한 이 검사 공무원 출신이라서 네. 그냥 이래 좀 상황이 심각하면은 돌아설 줄 알았는데 예, 윤석열 뒤에 김건희라는 무속 세력이 있다 보니까 이거 그냥 막 나가는 거죠 무속 밑으로. 아... 김건희가 다 가스라이팅 해왔고 응? 이제 이번에 총선 전후를 과정에서 아 이게 주인이 김건희라는 게 다 드러났잖아요. 다 드러났죠. 그 김건희 주변엔 다 무속인들 아닙니까? 그러면 무속에 빠지면은 이 사람이 어떻게 합리적으로 판단하겠냐고요. 이제 내놓고 해요. 마포대교 가갖고 경찰들한테 격려해주고 네, 이제는 이제 내놓고 이런 경우는 없었어. 자기가 직접 정치하겠다는 거죠. 직접 정치하겠다. 네, 대권까지 보겠다는 거죠. 이거. 대권까지 보겠다는 거죠. 자기가. 이야. 다 내 말 들어라. 나 대통령실에 있으니까. 국민들은 뭐예요, 그럼? 근데 뒤에 숨어 있는 것보다 나오는 게 낫습니다. 예. 낫다고 보세요. 나요. 나와서 왜 보세요? 검증을 할 수 있잖아요. 나오면 나와서 제가 대권 주자로 뛰면 뒤에 숨어서 윤석열 움직이는 것보다 훨씬 낫죠. 아니 대권 주자로 뛰겠다는 거예요? 예,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대권 주자 뛰려는 것 같습니다. 예. 그게 훨씬 국민한테 안전하죠. 안전해요? 네. 뒤에서 숨어서 하는 거는 못 잡잖아요. 대표적으로 의사 문제 이거. 이거 뒤에 무속 세력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거보다는 앞에 나오는 게 낫죠. 그래서 그 누구지? 진중권이한테 2,000명은 안 된다라고 했는 게 무속 때문에 그렇다고. 아니, 그러니까 저것도 이제 진중권이가 말을 바꾸는데. 예, 예. 저것도 김건희 아이디어라는 거 아니에요. 어떤 거요? 자기가 뭔데, 의사는 뭘 아는데, 김건희가 굉장히 강경했다 그랬잖아요, 진중권이. 글쎄 말이에요. 그럼 김건희가 강경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저거는. 저것도 김건희 아이디어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럼 김건희는 향후에 대권주자로 뛰게 되면 뭘 하겠다는 거예요? 대통령이요. 대통령을? 대통령을. 지가 국무회의 그럼 나가는 거야? 아니, 이제 이번에는 아니겠죠. 이제 대권주자로 가서 이제 차기 대권 노린다는 거죠.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김진우가 대통령실의 비공개 회의에 참석했다는 얘기가 뭐 그건 이제 뭐 지들 이권 싸움일 수도 있겠는데 분명한 거는 김건희는 이제 마치 힐러리나 지금 저 미셸 오바마가 대권주자로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와, 참. 자기 입장에서는 자기 뭐 박사학위 있고 석사학위 있고 공부 열심히 했고 내가 미셸보다 떨어질 게 뭐 있냐 막 그런 거 안 하겠습니까? 이거? 그럼 이제 특검법이라든가 야당의 공세라든가 국민의 공세는 108명이 있고 그죠? 거부권 행사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김대중 주필이 얘기한 게 윤석열한테 진지하게 진심으로 대국민 사과해라 김건희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럼 뭐 완전 헛소리죠. 뭐 들리지도 않겠죠. 들리지도 않겠죠. 대권 꿇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아마 이 문재인 수사를 확대할 겁니다. 그렇게 보세요. 네. 아마 윤석열 자체에서는 문재인 수사하는 거를 그렇게 탐탁치 않았을 거예요. 배은망덕한 놈이 되니까. 근데 이제 전주지검에 있는 이런 검사들하고 김건희가 야 그냥 쓸어버려라. 자기 공간 창출해야 되니까. 그럼 자기 공간이 그래갖고 보수층이 직결하니까. 보수층 직결하죠. 직결하니까. 네. 아. 그리고 아마 그럴 찰나에 어쩌면 김건희가 메시지 낼 수도 있는 거고. 뭐라고요? 윤석열이 전직 대통령 수사하면 이 충돌이 엄청 커질 텐데. 네. 윤석열이 메시지를 안 내고 그때 김건희가 메시지를 내면. 보수층은 지금 사실 보수층이 윤석열을 지지한 거는 문재인 잡으라는 거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네. 그럼 김건희가 보수의 리더 되는 거죠. 지금 현재는 보수는 김건희를 탐탁치 않게 생각하는데 네. 김건희 행보를 잘 보면요. 예. 아주 그 이 보수의 그 이념을 잘 건드려요. 그래요. 군무대 자주 가고 이승만 자주 팔아먹고 그러니까 보수의 그 멍청한 보수들의 그걸 니즈를 아는 겁니다. 뭘 건드려주면 박수치는지를 계속 그런 식으로 하겠죠. 이제 대통령 연습하는 거예요 지금. 대통령 놀이가 아니라 대통령 연습하는 거네 지가. 그래서 이걸 통해 갖고 만약에 보여주는 아니 만약에 그래서. 김건희가 갑자기 기자회견을 해가지고 문재인 정권 비리 척결해야 된다고 확 질렀다 칩시다 기자회견. 그때 보수 이 개돼지들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김건희 만세하지 않겠습니까? 그거 하면 지금은 김건희는 별로 안 좋아하지만은 예. 나는 보수라는 사람들 보면은. 그냥 뭐 무조건 한미일 동맹 이승만 나오면 그냥 발버둥 치거든. 그걸 김건희가 아니까. 아 그러면 앞으로 이제 김건희가 페북이나 이런 데도 메시지를 올리게 할 것 같습니다. 예. 사진 이제 안 하고. 아 사진도 하고 메시지도 하고 이제 대놓고 하겠다는 거죠. 그럼 추석 때 이제 전통시장 또 가겠다. 가죠, 예, 가죠. 분명히 가겠죠. 예, 가죠. 예. 전통시장은 어디? 그것도 가나? 이제 자기 혼자 다니죠. 윤석열 같이 안 다니죠. 자기 혼자 다니죠. 추석 동영상도 지난 설에는 못했어 이 사람이. 근데
추석 동영상도 올린다는 그것도 동영상 올린다라는 것도 공개적으로 이제 밝혔어. 자기는 다 이제 다 터졌다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검찰 조직 이용해서. 그리고 이번에 신기한 게 네. 김건희의 그 연출을 맡았던 사진사가 대통령 그 김용이라는 사람이 전국에 퍼져 있는 놀부 부대찌개 프랜차이즈 회사의 사장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사진 찍었던 사람이. 네. 어떻게? 네,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데 하나는 사모펀드의 이권 문제로 갔다는 설이 있고 네. 또 하나는 놀부 부대찌개가 그래도요 이 20, 30대 서민층 직장인들이 선호하는 데입니다. 많이 가죠. 저렴하잖아요. 맞아요. 그 조직을 활용해서 김건희가 이제 대중 접촉을 하겠다. 야, 지금 나라가 어떻게 가는 거야? 근데 이런 것들을 자기가 대통령 권력을 갖고 있을 때 다 하겠다는 거 아니야, 결국은? 응? 일단은 뭐, 네. 이 대통령으로서 이제 욕 얻어먹을 건 윤석열이 다 얻어먹는 거고. 자기는 이제 이 자산만 이제 승계하겠다는 거죠. 부천 뒤집어 씌우고. 오늘 하나하나 그 작업에 들어갔다. 이렇게 변 대표님 보시는 거예요. 네. 중앙, 전주지검 장악하고, 그 다음에 이러한 이제, 이 누구를 사진사 했던 사람을 노블 비드찌개 CEO가 우리 추측이지만 전국 조직을 만들어 나가겠다 서서히 이상하지 않아요? 사진사가 왜 노블 비드찌개 CEO로 합니까? 그럼 노릴 수 있는 김건희가 노릴 수 있는 전국 조직이 뭐가 있어? 워낙 그런 머리는 기가 막히게 돌아가는 것 같아. 뭐 어용단체들은 워낙 많으니까. 네. 뭐 새마을 새마을 조직부터 해가지고 뭐 자유총연맹 뭐 어용단체는 천지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 대통령 관저라든가 한남동으로 그런 사람들 밤마다 불러들이겠네. 불러들이겠죠. 그래서 만나서 얘기하고 네. 그거는 뭐 언론에 날 수도 없잖아. 그지? 네. 한남동 관저 싹 가버리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아마 저 아직도 범 박근혜 조직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요? 그게 이제 보수의 그 뼈대인데. 네. 뭐 박근혜하고 딜 쳐가지고 또 그거 더 승계하려고 그러면 되고. 그럼 외교, 또 외국 해외 자주 나가고. 아, 자기가 남북 관계 자기가 푼다 그랬잖아요. 언제 또 북한 갈지 몰라요, 저거. 아, 그래요? 최재형 목사 원래 그것 때문에 만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 남북관계 풀려고 지가 또 메시지 내고 차, 대단하다 정말. 어떻게 이렇게 됐어? 변 대표님 그 말씀을 오늘 하시려고 나온 거구나. 이야, 진짜. 그러면은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변 대표님. 요즘에 소나무당으로 활동 많이 하시던데 송영길 대표하고. 아, 이 최대한 빨리 끌어내야 되는데 네. 역시 끌어내려면은 지금 조갑제라든지 이런 보수 핵심 지지층을 돌려 세워야 되는 겁니다. 돌려 세워야 돼요. 그래요. 네.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헌법재판소 볼 거 없이요. 네. 보수 핵심 지지층 60, 70대 이상의 노인들만 돌아서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 돌려 그렇죠. 세우는 작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의사 문제들하고 네. 저는 태블릿 조작 문제라고 보거든요. 네. 돌려 세울 수 있는 게. 요 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치고 들어가고 네. 이번에 이재명 대표가 김종인 씨 만나는 것도 저는 잘하는 거죠. 왜냐하면 의료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면 나는 김종인을 의사 문제로 만날 수 있다면요 조갑제도 안 만날 수 필요가 없습니다. 조갑제하고 딴 얘기하지 말고 의사 문제만 얘기하라 이거예요. 네. 저는 조갑제 씨의 역할이 컸다는 게 일본 보수 지지층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지식인이 조갑제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일본의 산케라든지 이런 이 보수파들이 다 조갑제를 보고 판단하는데 일본이 완전히 윤석열에 대해서 그냥 찬양을 해요. 예. 실제로 뭐 윤석열이 너무 많이 퍼졌으니까. 네. 근데 한 몇 개월 전부터 조갑제 씨가 의료 문제로 윤석열을 어마어마하게 때리기 시작하면서 네. 일본의 보수 지식인들도 아 윤석열 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아 그렇게 생각해요? 확 돌아서고 있어요. 그래요? 아무리 퍼져도 이자가 오래 못 가면은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일본 지식인들 돌려세우는 역할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조갑제. 그러면 그런 정도 역할을 하고 있으면 이재명 대표는 컨택해서 그냥 의사 문제 좀 얘기하더라도 효과가 네. 크다고 봐요. 그럼 가을 이후에 전국 진단 좀 해주시고 정리할까요? 전국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가을에는 무조건 문재인 수사 정국입니다. 그래요? 저는 문재인 수사 정국 들어왔을 때 저는 네. 문재인 대통령도 잘 스탠스 잡아줘야 되는데 본인이 억울하다고 주장하기 이전에 네. 윤석열을 자기가 검찰총장에 임명한 거를 사과해야 돼요. 글쎄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윤석열에게 당한 사람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이재명, 송영길부터 변희재부터 수도 없이 많아요. 그렇지. 그분들 다 끌어모아야 돼요.
지난번에 김승원 법사위 간사가 한번 자기 블로그에다가 네. 윤석열 수사에 피해당한 사람들 박근혜부터 다 오라 그랬거든요. 그래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그걸 해야 된다고 봐요. 자기가 몰랐는데 네. 내가 수사 당해보니까 이거 완전 다 이거 조작 날조다. 다 와라. 윤석열이고 한동훈에게 수사 피해받은 사람들 다 같이 싸우자. 이렇게 메시지가 나가야 되지. 최악은 뭐냐? 최악은 지금까지 윤석열은 수사 다 잘했는데 내 것만 잘못했다. 이런 식으로 나왔다가 이거는 해결 안 되죠. 그럼 문재인은 검찰 수사를 하겠네요. 하죠. 구속영장 들어갑니다. 그래요? 네, 들어갑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민주당하고 특히 문재인 전 대통령 진영에서 어떻게 대처할 거냐가 최대 관건이라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걸 어떻게 대처하냐가 네. 윤석열을 조기에 내릴 수도 있고 잘못하면 문재인 대통령 힘없이 끌려갈 수도 있고. 그럼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한 대로 그대로 가야 돼요. 예, 그대로. 우리가 사과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사과를 해야지. 사과를 해야 돼요. 예, 내가 검찰총장 잘못 봤다. 정말. 예, 예, 잘못 봤다. 그게 일 수는 있다. 어찌 보면은 이재명 대표보다 문재인 대통령이야. 이재명 대표는 뭐 그때 뭐 피해자였지. 자기도 그때 끌려다녔으니까. 그럼 그 저 전에 뭐야 그 검찰에 계속 끌려. 계속 끌려다녔지. 김부선부터 해서 뭐 계속 끌려다녔잖아. 그는 뭐 어차피 둘이 만났으니까 둘이 같이 하든 어쨌든 핵심 책임자는 문재인 대통령이죠. 검찰이 가장 피해 입은 사람이 이재명이죠 사실상. 죽을 고비까지 넘겼었는데. 그런 변화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하신 거군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다 된 것 같은데 끝으로 오늘 못다 하신 얘기나 그 업령이나 뭐 그런 거 정리 한번 하시면서 정리할까요? 네. 정말 그 아마 설마 계엄할 텐데 아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제가 8년 동안 이 윤석열의 조작 수사를 파헤치는데 제가 2년 동안은요 설마 대한민국 검사가 조작할 줄 상상도 못했습니다. 상상도 못했던 게 증거로 나온 거거든요. 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검사 조직과 군대 조직이 완전 썩어 빠진 겁니다. 그냥 어떻게 보면은 이게 민주화 이후에 그 정권들의 잘못이죠. 검사 이용하고 군대 이용하고. 맞아. 그래서 얘네들이 간이 돼갖고 나와서 이제 주인을 물러 달려든 게 이번에 한동훈인데 성공을 했잖아요. 그럼 나머지 검사 더군다나 이제 얘네들을 잡겠다고 군대를 끌어들인다. 네. 군인 뭐 어떤 게 뻔하죠. 어떻게 된 거. 그래서 이거는 현실 상황이다. 옛날에 뭐 5.16 60년 전 그 얘기가 아니고 현실이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하기 전에 끌어내려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보수까지 쫙 연결시켜야 돼요. 이 인선을 끌어들이는 이 라인들을. 지금처럼 우리 민주당만 알아서 이래가지고는 끌어내릴 수도 없고 오히려 역습당할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 우리는 예, 예. 추석 지난 다음에 금요일 날 그죠? 예. 강진구 기자하고 같이 한번 다시 모시기로 했죠. 그럼 아마 두 분이서 토크하시는데 아주 좋더라고요. 정치 현황이라든가 이런 같이. 그러면 다음 주 금요일 날 우리 특집 방송에서 강진구 기자하고 함께 뵙도록 하겠습니다. 변대표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